우리는 이 땅이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누구나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에게 이 심판은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의인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롯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을 만난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성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떨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큰 도시에서 영향을 미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롯이 악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롯은 이 두 천사를 보자마자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과 똑같지요. 롯도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천사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나그네를 선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천사는 이 롯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거리에서 밤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간청합니다. 그냥 거리에서 밤을 세우든 말든 이 롯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롯은 이 소돔의 거리가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두 나그네가 이 거리에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간청하면서까지 집으로 이들을 모시고 오는데요. 이번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직접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대접했던 것처럼 두 천사를 지극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은 좋은 송아지를 잡았지만 롯은 무교병만을 구워 먹인 것을 대조하면서 롯이 소홀하게 대접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밤중에 급하게 손님을 먹이기 위해 발효를 시키지 못한 이 무교병을 먹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도심에서 송아지를 잡아와서 도축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모두가 죄인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의인 10명조차 없는 그러한 땅이죠. 그러나 롯은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아브라함의 선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는 이제 생명의 나무에 붙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주변에 생명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소음과 빛이라는 것,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천사들이 식사를 마치고 눕기도 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소돔성 사람들이 노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들은 롯을 밖으로 불러내어 말합니다. 집에 온 손님들을 당장 밖으로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그 손님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남자 손님들에게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의인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죠. 이 본문의 오해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찾으러 다니고 전도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면 의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에 가셔서 의인을 찾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악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롯의 집에 모여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악했습니다. 이때 롯이 중재를 하죠. 자기에게 처녀인 두 딸이 있으니 마음대로 행하고 이 집에 들어온 두 손님에게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롯이 소돔 땅에 물들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롯의 행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왕에게 주었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이 롯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에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소돔 사람들은 이 두 나그네를 죽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롯은 이 두 딸을 통해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죽음으로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받는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가운데 어디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까?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롯을 죽이고 그 손님들을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급하게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헤매게 만들었죠. 롯과 그의 집이 의를 행함으로써 위기를 맞았습니다. 의를 행할 때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의를 행할 때에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롯을 구원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롯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했는데 내가 왜 죽을 위기에 처했을까?
이것이 롯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소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의로운 자의 결말은 확연하게 나뉠 수밖에 없죠. 악한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완전한 고난이고 완전한 저주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우리는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죽으라 하시지만 제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제 안에 쉽게 화를 내고 죽이는 말을 내뱉는 저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하며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6장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바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제5장.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더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권 제42편 구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